독재 정권에 맞서 시위에 나섰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36주기 추모식이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추모식에는 이 열사의 친동생 이훈열 씨 등 유가족과 동문회,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해 추모했습니다. 이 열사의 대학 동문인 우 의원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담긴 민주유공자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